할렐루야. 네,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네. 이번 연휴 기간에도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.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와 찬양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로 주신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. 오늘도 전도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드리기 원하고요.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
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주의 보혈 시험
사랑 변함없이
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.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그를 수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로 확인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듣고 사시는 목사님에게 노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